굿모닝입니다. 하이네켄 차가 가고 있네. 오, 바람이 되게 시원해요. 그늘에 있을 때 차가 지금 달궈지고 있네. 큰일 났네. 제가 아침에 뭐 꺼낼 게 있어가지고 여기 문을 열었는데 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문 안 잠그고 밤을 보낸 거야. 그런데도 안전하잖아요. 아, 여기 청소하는 아줌마가 원주민 아줌마인가 봐. 스페니쉬를 못 알아들어요. 원주민 비율이요, 2차 파스가 450만 명 사는데 원주민이 100만 명이래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르고 원주민어를 한다는 거야. 여기는 지금 커피숍 가려고요. 여기 미국인 친구가 근방에 커피숍 하나 있다고 해서 커피 땡겨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믹스커피랑 원두커피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라떼밖에 못 마시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타입이에요. 진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그 호스텔에 한국 학사하면 저밖에 없죠. 당연히 어디 가나 저밖에 없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좀 있고, 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 친구, 텍사스 친구, 달라스에서 온 친구 하나 있고, 근데 그 친구는 두 달째 여기 이 호스텔이 있대요.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재원으로 여기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아, 요즘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큰 욕심도 없고 그냥 허름하게 이렇게 있는 거지. 커피도 여기 있는 거 마시고 아침에 와서 조식도 주니까 조식도 먹고 하면서 그냥 두 달째 아무 계획 없이, 앞으로의 계획이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아무 계획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세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호스텔인데 6인실인데 독방이에요. 독방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어제 잘 잤고요. 이런 추세면은 계속 여기 오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리가 안 좋아서 아마 여기 산크리스토발에서는 오래 있을 것 같아요. 한 적어도 한 5일 6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빨리빨리 진도를 빼고 싶은데, 아, 이제 다리가 운전하기도 좀 힘든 다리고 지금 걷는 것도 지금 쩔뚝쩔뚝 걷고 있거든요. 여기 되게 깔끔하다. 산크리스토발 너무 이쁘다. 일단 이게 원주민 분위기가 나는 게 되게 좋아. 이게 다른 멕시코랑의 차이점인 것 같고요. 물가도 저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또 관광지라서 모르죠.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구시가지인데 이제 신시가지가 있는 곳까지는 차로 10분 거리라서 차 끌고 장 보고 와도 될 것 같고요. 어제 소고기 먹은 거 완전 망했습니다. 아, 약간 너무 질기더라고요. 아, 한국 국의 최고인데. 왜 여기도 좀 그 한우 같은 거 좀 들여와가지고 좀 팔지. 그래서 다진 소고기를 또 하나 샀거든요. 어제 살 때. 다진 거는 좀 괜찮겠지. 또 점심에 맛있게 먹어봐야죠. 친구가 말한 커피숍이 문을 닫아가지고. 오, 여기 분위기 좋은데? 근데 커피 머신이 없는데? 커피 머신이 없는데 라떼가 있나? 한번 트라이 해봅시다. 올라. 라떼? 예. 아이스? No. No? 오케이. 아, 프리오? 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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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사이즈? 인파나다스? 빅. 아니, no, no. 빅, 빅, 빅. 아, 빅? 예, 빅. 냄새가 너무 좋아. 이거 보면 다 원두, 원두. 와, 이런 아트를. 커피를 시키니까 원두를 바로 갈아서 바로 이렇게 내려주는 것 같아요. 치아파스 커피래요, 다. 이름은 과달루페라고 써있을 때, 치아파스. 그라시아스. 되게 진하다. 되게 진한데 3,600원이거든요? 근데 커피가 제 생각에는 라오스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 작업 열심히 하고 밖에 나왔는데 날씨가 꾸리꾸리하네요. 이렇게 흐리다가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밝아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좀 쓴 밤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지만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유롭죠.
한국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장면들이요. 남미, 여기 남미가 아니죠. 여긴 북미죠. 멕시코 남부. 이 동네에서는 가끔씩 보여요. 약간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데 안 봅니다. 안 봐. 지금 일요일 한 6시 정도 됐거든요. 시장에 나왔어요. 시장. 시장이라기보다는 관광객들이 여기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광장 쓰고 나왔는데 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깔아놓고 팔아요. 여름에도 뭐 낮 17도, 아침 17도, 오후는 26도라서 이렇게 따뜻한 옷들을 많이 팔고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보기만 해도 따뜻한 그런, 그리고 이제 비가 조금씩 오다 말다 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비닐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시간 정도 되면은 이제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파장 분위기고. 저는 꼭 이렇게 오후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치우는 분위기만 보게 되는데, 낮에 한번 와봐야겠어요. 낮에도 뭐 비슷한 분위기긴 하겠는데, 저기 보면 저기 보이는 게 퐁퐁이에요, 퐁퐁. 아이들이 덤블링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봤던, 그동안 봤던 멕시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약간 원주민 같은 그런 쪽 분위기? 그런 분들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고, 저기 지금 뭐 퐁퐁 터졌잖아요. 저거는 뭐냐면, 폭죽이 자꾸 터뜨리더라고요. 아침 일찍도 터뜨리고 밤에도 터뜨리고 왜 이렇게 터뜨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들도 가끔 그런 거 보는데 여기는 되게 심해. 뭐 드릴드릴합니다. 네. 가끔 이제 독거투절지 그 촬영할 때도 펑펑 터지는 소리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전 처음에 저거 총소리인 줄 알았는데 총소리가 아니고 머리 너무 이쁘게 땄다. 귀여워라. 그 진짜 로컬 분들 표정 그 얼굴이 보이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멕시코도 얼굴이 이렇게 까매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쪽 산크리스토발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아서. 진짜 여기 정말 남미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저도 약간 원주민 풍의 그 옷을 알록달록한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뭐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제일 알록달록한 옷이 이건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브랜드인데 처음 해외 나왔을 때는 여행 시작했을 때는 아낀다고 해서 안 입고 나왔는데 그냥 되게 그립더라고요.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고 나왔어요. 지금 보면 여기 애기 젖은 거 보이시죠? 되게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이쪽 길로는 처음 와봤는데 와 이쪽 길도 사람들이 많네. 아, 여기는 무장경찰들이요. 멕시코 어디 가도 많아요. 근데 정작 뭐 범죄 같은 거 뭐 터지는 거 본 적도 없고, 제가 이제 두 달 반 됐거든요. 멕시코 온 지 너무 안전해. 이게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막 위험한 동네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거의 뭐 센트로 위주로도 다녔고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안전해서 멕시코가 너무 편해요. 와, 제 거의 이제 뭐랄까 인생 최고의 여행지가 됐거든. 그런 느낌. 진짜 처음에 멕시코 올 때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미로 내려가면 조금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 벨리즈라든가 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가 이런 데가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근데 하여튼 멕시코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물가도 좋고 정말 최고. 제가 안 왔던 길로 와보니까 버거킹도 있고 아까 본 칼스 주니어도 있고 미국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스타벅스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여기는 프렌치들이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머무는 숙소에도 3분의 1이 프렌치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사냐 프렌치라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많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지 모르게 이게 수공의 그런 시장은 온 것 같은데, 아 뭐 저는 이런 거 이제 관심이 없거든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뭐 반지 같은 거 하고 팔찌 같은 거 하고 다니는데 저는 뭐 관심이 없는데, 근데 가끔씩 눈에 탁 띄는 그런 뭐 뭐랄까 수건이 것들이 보이긴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점점점 이게 뭘까 장기 여행자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 사면 그냥 이거 끌고 한 3, 40개국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손이 안 나간 거 손이. 한번 DHL로 한번 한국으로 보내야겠다 생각도 뭐 드는데 짐 같은 거. 근데 뭐 많이 사진 않았어. 이거 호박 같은 거잖아 이거 아닌가? 그냥 뭐 약간 싸구려 느낌은 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다 닫는 시간이어가지고 많이 닫았네요. 이런 이제 남미 분위기 풀풀 나는 것들. 어디서나 이제 멕시코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 또 가죽으로 유명해서 이 동네가 가방 같은 게 많이 보여. 그래도 멕시코까지는 안전해요. 안전한 나라기 때문에 제가 이쁘게도 입고 다니고 뭐 돈 있는 척하고 다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깔끔하게 입고 다닐 수 있어요. 타겟이 안 돼. 근데 이제 남미 가면요
이 얼굴이 아시안이잖아요. 지금 오늘 뭐 제가 아시안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도 못 보셨겠지만 진짜 이제 거의 시선 집중, 시선 집중. 제가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차 같은 경우도 제가 오래된 중고차를 끌고 다니는 이유가 타겟이 아직 안 되려고 그래요, 타겟이. 왜냐면 뭐 산적들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막 BMW 같은 거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뜯기는 거지 이제. 그냥 차만 훔쳐가면은 뭐 그래도 괜찮은데 사람을 이제 죽이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지. 최대한 여러분들이 남이 오실 때는요 좀 추리하게 입고 다니세요. 여기 멕시코는 안전하니까 그나마 제가 이러고 다니는 거지. 어디 가나 돈 자랑하지 마시고. 돈 자랑하면 뭐 여기 멕시코나 뭐 남미나 뭐 동남아라든가 필리핀 이런데 어디 가나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야, 청바지가 15,000이야 15,000. 저 200이 달러가 아니고요 200페소거든요 15,000이야. 하나에 이제 1페소 이제 75원 정도 하니까 엉덩이 자신 있으신 분들 이런 데서 이제 사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미 특히 이제 멕시코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뭐 그 더운 나라 이미지가 있을 텐데 지금 8월 11일인가? 근데 복장들 보세요. 더운 나라가 전혀 아니잖아. 이 멕시코라는 나라가 한국의 15배예요. 19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역마다요 여기가 다 기절이 달라요. 지금 엄청 뜨거운 데도 있고 막 습한 곳도 동남아만큼 습한 곳도 있고 칸쿤같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와, 춤판이야 춤판. 와, 오늘도 공연하네. 일요일이라고. 정말 길거리에서 춤추는 사람들, 그리고 호응하는 사람들, 키스하는 연인들. 너무 여기가 천국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너무 저 흐뭇해 되게. 걷다가 되게 감동받고 막 그래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래서 남미 사람들이 되게 낙천적이고 그 인생에 대한 행복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분위기. 네, 피자집 식사하러 왔습니다. 이 음악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서 먹어야겠어요. 분위기는 되게 좋다. 이런 거, 불 같은 거. 여기 진짜 분위기 너무 좋죠. 1 for regular spiciness. Mm-hmm. And this is balsamic vinegar. Okay, and not spicy. Okay. 여기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가격대가요. 피자가 한 15,000원 정도? 그리고 다른 음식들도요. 뭐 2만 원이 안 넘어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메뉴도 있고 또 이 친구 영어도 잘하고 괜찮습니다. 콜라가 5,000원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음식이 나왔는데요. 하와이안 피자 시켰고요. 멕시코에서 하와이안을 시켰어요. 약간 이거 상큼한 게 좀 땡겨가지고 크기는 뭐 이렇습니다. 이거 다 못 먹겠죠? 어차피 일단 먹고 나서 제가 사실 오늘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먹고 나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피자 맛은 뭐 어느 나라나 뭐 똑같지 뭐. 자. 이렇게 짜. 짠데 맛있네요. 근데 어디 가도 하와이안은 중간은 하는 것 같아요. 남미는 정말 하늘이 너무 이뻐요. 이게 지금 저녁인데 와, 공기가 깨끗하니까 하늘이 이렇게 이쁠 수밖에 없지. 놀랍죠. 제가 좀 여유롭게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 좀 하고 싶었는데 여기가 또 아름다운 또 가로수길. 여기가 음악이 아주 여기저기서 다 들려가지고 제 이야기가 아마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참. 야, 엄청나죠? 엄청난 분위기. 너무 좋아. 와, 어디 조용하게 이야기할 만한데 없나? 여기저기 막 노래 소리 때문에 이게 레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와, 이 밤분위기 보세요. 밤분위기 완전 아까랑 또 다르네. 야, 역시 동남아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밤이 이뻐요. 밤이. 아, 진짜 밤에 사람들이 더 많은 거 보시죠. 동남아도 그런데 이게 남미도 이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그 야시장 있거든요. 야시장? 야시장 생각도 많이 나고. 그 야시장의 킹은 바로 이제 태국이죠. 태국. 어딜 가나 야시장 엄청나게 크고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그거 생각이 나네요. 근데 참 태국의 그 야시장은 먹거리가 되게 장난 아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맛있는 것도 진짜 많고. 여기는 먹는 게 좀 약해. 여기는 먹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좀 아쉽죠. 야,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는데. 이렇게 애기들 귀여운 거 봐. 약간 쌀쌀해지니까 이제 옷 입히네. 진짜 뛰어가고 있는데. 훔쳐서 도망가는 것 같아. 오마이갓. 아저씨가 막 소리 지르면서 뛰었는데 애가 미친 듯이 뛰어가니까 잡았어야 됐나? 아씨, 무섭다. 깜짝 놀랐어.